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기억하시나요? 예,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한 가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회복하기. 오늘은 상처 회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는 속담처럼 우리 인생이 가는 길에 상처는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는 빨리 아물게 해야 합니다. 빨리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더 나빠져서 우리 인생을 더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생긴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야 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결국은 병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또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2022년의 시간들 속에서 아니 그 전부터 있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 1위를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아주 손쉽게 한 명쯤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즉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받는 경우, 또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또 기대하기에 실망하고 또 그 실망을 넘어 아픈 기억이 결국은 우리의 상처로 남아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곤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평생 아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간 그런 버림받은 상처,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처,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잊혀지는 인간관계의 상처. 여러분, 이쯤 되면 평생 아픔을 안고 상처로 아파하면서 이 불평과 원망의 삶을 보내야 할 그런 요셉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치유의 눈물이 있고 또 정말 감동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이 형제들이 서로 지금 부둥켜 안으면서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 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형들도 울고, 그리고 요셉이 사랑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도 울고, 거의 21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이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상처들인데 결국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형들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받은 상처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처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꽁꽁 싸매놓고서 언젠가는 이걸 확 열어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자신의 상처도 형제들의 상처도 가족 전체의 상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 자신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상처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요셉에게도 상처를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상처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 요셉은요 상처를 주는 자였습니다. 어떻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요 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 또 형제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밉상 그 자체입니다. 상처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행동 또한 얄밉습니다. 결국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요셉이.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인생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어느 순간 요셉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상처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부잣집 아들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집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상처입니다. 꿈 해몽 잘해줘서 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배신당하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13년의 세월을 상처받은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상처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상처, 그래서 헤어져야만 했던 상처, 오해에 오해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오해를 낳아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떠나야만 했던 상처들, 진심으로 돌아봐주고 또 사랑을 베풀었는데 섭섭하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요셉이 상처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형제들의 상처까지 치유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회복되는 시간. 본인의 상처만 받은 시간이 13년인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21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도리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변화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요셉이 상처 주는 자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거벗긴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철이 드는 법인데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구덩이 안에는 아버지를 믿고 철없이 굴던 자신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겨진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조차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진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철저히 버려진 모습입니다.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원망해 본들 자신이 처한 이 구덩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는 절대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이 오늘 지금 이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살던 즉 구덩이 사건 이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색옷이 벗겨지는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옵니다.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상처를 남발했던 그 오만한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누명을 써도,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짧게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만나고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눈을 떴는데 정말 우리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믿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또는 얼마나 깊게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 결코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분에 못 이겨서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의 아픔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긍정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특권이고 또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는 말 못할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그 상처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 이 가슴 아픈 상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아마 여럿, 아니 대부분일 겁니다. 많이 참아도 보고 또 많이 인내도 해보셨겠지만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비로소 상처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능력 의지하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상처가 아마도 가정가정마다 또 사람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가족을 떠나게 하고 이웃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조차 또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것. 하지만 바라기는 부디
무너지지 말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아프면 아플수록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더 이상 상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처에 무너진 이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12월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왜 상처가 없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형들의 상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치유의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대한 복수의 칼을 뽑을 생각조차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상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열심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의 삶이 더불어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2020년의 12월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바라기는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상처들이 다 씻겨지고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아멘?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